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이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.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여 그 죄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.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지, 퍼스트 프레지던트가 아닙니다.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실에 넘길 수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아닙니다. 동영상 증거물도 있습니다. 만약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께서 디올백을 받는 현장 동영상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그 검찰에서 수사했겠습니까? 안 했겠습니까? 공정과 상식이 어디 갔습니까? 만약 이재명 대표 부인께서 주가 조작을 하여 23억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검찰의 의견서가 있었다면 수사를 했겠습니까? 안 했겠습니까? 대통령의 아내라고 사법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그 어디에도 단 한 조항도 없다는 사실 우리 국민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 법으로 죽이려 했고 펜으로 죽이려 했고 칼로 죽이려 했지만 천운으로 살았습니다. 정치 테러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돼. 우리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규탄의 대상입니다.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청소로 지웠습니다. 배현진 의원의 피습 현장은 바로 폴리스라인을 찍어 과학수사대가 출동했습니다. 이러면 안 됩니다. 똑같이 해야죠.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똑같이 수사받고 압수수색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예외여야 합니까? 그러니 국내 언론은 조용해도 세계 유수의 각 외신들이 김건희 스캔들이라고 마리 앙루아네트 운운하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. 앙뚜아네트. 여러분,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. 이러다가 어쩌시려고 그럽니까?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. 이번 총선은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. 여기 파란 옷 입고 4월 10일 날 승리의 V자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. 4월 10일은 심판하는 날이고 그 심판을 시작으로 죄를 지은 사람 처벌하자고 4월 10일부터 우리가 또다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걸 위해서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분기 탱천하여 오늘부터 한 장 한 장 서명을 받으면서 총선 승리, 서울 압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수도방위 사령관 장태원 장군처럼 우리 서울을 앞으로 잘 이끌고 전진해달라는 의미에서
저에게 박수 치지 마시고 김영우 위원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